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암호화폐 소식들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방준비제도의 경착륙 우려가 급격히 고조가 되면서 전 세계 시장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코스피에 외국인들의 거센 매도세로 2,400선이 붕괴가 되기도 했고요. S&P 지수는 전 고점 대비 20% 아래로 현재 마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스닥과 다우 지수도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장 상황에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흐름세 보여주고 있는지 코인마켓캡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웃돌았지만 현재는 8천억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물량들이 빠지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대장주에는 비트코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79% 소폭 하락으로 반전이 됐지만 일주일 전 대비 여전히 두 자릿수 하락세 보여주면서 이 약세 장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시적으로 17,000달러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반등에 성공해 주면서 이 2만 달러 지지선을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다시 한번 2만 달러 아래 로 내려올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전일 대비는 3.3%고요. 일주일 전 대비도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1,000달러를 간신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기반의 다양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많은 코인들이 흔들리고 있죠. 이더리움의 가격 또한 큰 폭으로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셀시우스와 같은 사태들이 진정 국면에 달아 전까지는 이더리움도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인 코인들은 여전히 디페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잘 가격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위에는 테더가 있고요. 4위에는 서클에서 발행한 USD 코인이 있습니다. 모두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큰 변동성 없이 가격은 1불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5위에는 BNB 코인입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토큰인데요. BNB 현재 5위에 위치하면서 전일 대비 0.32% 소폭 하락했습니다. 가격은 214불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 6위에는 바이낸스에서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바이낸스 USD가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에 잘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7위에 카르다노 ADA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전일 대비 파란불 켜내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0.39% 올라졌습니다. 전주 대비도 4% 가까이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전고점 대비 여전히 8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현재 가격은 0.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위에는 리플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코인이죠. 전일 대비 1.93% 하락 전환됐지만 전주 같은 시간 대비는 2.22% 소폭으로 올라주면서 0.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 기술적 업데이트 소식으로 전주 대비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1.99% 올라졌고요. 전일 대비는 소폭 하락한 모습인데요. 0.96% 하락하면서 현재 34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솔라나와 같은 레이어 1 코인들의 하락세가 굵어지면서 이더리움이나 폴리곤, 다른 레이어에서 넘어오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덕분에 솔라나를 향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위에 도지코인 있습니다. 전일 대비 3.57% 하락했지만 일주일 전 대비는 7.66% 오르면서 이 밈코인의 대표 주자인 도지코인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0.0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Dogecoin sees weekend bump after Musk tweets. 다시 한번 도지의 파더라고 자칭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 덕분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도지코인 결제를 지원하겠다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도지코인의 상승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시바이누까지 덩달아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0.04달러에서 반등을 기록한다면은 한 번에 85%까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코인이 이번에 디파이와 관련된 메인넷 테스트넷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도지코인 개발자가 디파이 채택을 위한 새로운 테스트넷을 공개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도지체인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과 트랜잭션을 호환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새로운 이 폴리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부트스트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디파이와 관련된 서비스 출시가 없었던 도지코인의 이러한 소식 또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시바이누의 가격 상승 또한 이 업그레이드 소식으로 가격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레이어2 솔루션인 시바리움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거래 처리 그리고 시행 역할을 하게 될 이 스마트 계약의 기본적인 기능성을 제공한 레이어2를 발표하겠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계속 빠지고 있고 흐름 장세도 좋지 않지만 여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내놓고 꾸준히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코인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의 윈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업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지배적인데요. 이번에 2만 달러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이 다음번의 지지 구간이 어디가 될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큰 집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15,000달러 구간인데요. 이번에 15,000달러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에 성공해 줄 수 있을지 도 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AM 매니지먼트는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15,000달러 구간에서 견고한 매물대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15,000달러 아래까지는 내려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요. 같은 기간에 사실 2만 달러가 해당 지지선 역할을 했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 최근 하락에 대한 매물대를 다시 쌓아가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다시 매물대를 확보하기 위한 횡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결국 지속적인 횡보 이후에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암호화폐 약세장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반적으로 업계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지난 주말에 17,000불까지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하루 만에 2만 불대까지 반등해줬던 이 비트코인의 반등세, 결국에는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누먼 교수가 전날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비트코인의 완만한 상승세는 그냥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에는 현재 어떠한 히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현재 닷컴 버블과 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닷컴 버블과는 또 다른 점, 이 대조되는 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추후에 발표하겠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결국에는 청산과 관련된 이슈들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캐나다 최대 비트코인 현물 기반의 ETF인 퍼포즈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물량이 지난 17일에서 18일 하루 사이에 약 2만 비트코인이 급감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 암호화폐 대출 업체들의 이 방만한 운영 그리고 지나치게 관대한 대출 조건 등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포지션 강제 청산에 따른 매도 물량이 당분간은 지속되면서 이 하락 장세에 더 힘을 실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와졌는데요. 하지만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숙련된 칼잡이들에게는 추가적인 매수 기회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17,000달러를 내줬지만 이어진 단기 랠리를 통해 다시 한번 암호화폐의 반등 잠재력을 보여줬다라고 긍정적으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AXX는 시장이 연준금리에 크게 의존하고 또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여전히 크게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만연해도 이 안도랠리가 이 국면을 완벽하게 바꿔주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시장 움직임 결국에는 중기 방향성으로 가을 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 한편 바이낸스의 CEO인 장펑 자오가 주말 사이에 있었던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매입 사실과 관련해 wrong article, 결국에는 잘못된 기사 보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 일시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을 때 바이낸스가 원화로 약 2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2만 달러 지지선으로 돌아왔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바이낸스의 CEO인 장펑 자오는 해당 저가 매입은 비트코인을 단순히 바이 더 딥, 이 저가에 매수하기 위한 매수세가 아니라 이 콜드월렛에 추가하기 위한 매입이었다면서 이 해당 내용은 잘못됐다라고 정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인 나이브 부켈레 작년에 최초로 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 이슈를 받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면서 결국 국가적인 경제 위기도 모면할 수 없게 됐는데요. 하지만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이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대해서 좀 관조적인 트윗을 올려서 화제를 받고 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내 충고는 이렇다라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지 말고 그냥 삶을 즐겨라. 비트코인 투자는 안전하고 베어마켓이 지나가면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사실 엘살바도르의 정부 재정,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IMF 등 국제기구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투자를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라고 작년부터 꾸준히 비판을 해오고 있죠. 하지만 엘살바도르 재무장관은 우리는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손실이 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이 해당 이유로는 우리가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농담조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엘살바도르가 지난 1분기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국채 발행도 추진했었지만 이 투자자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아서 발행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요즘 추가적인 하락장이 이어질 거라는 어느 정도 예측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광망세를 유지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